죄송하지만 수화물은 1인당 20kg까지밖에 안 되거든요. 아, 그래? 아이고, 차이봐도 10kg도 안 돼야. 눈 어두워지셨습니까? 이거 안 보이세요, 이거? 55kg? 에이씨! 지금이야. 아무튼 죄송합니다. 다 못 가지고 가세요. 큰일 났네, 어떡하. 딱 필요한 것만 넣는지 이쪽 뺄 거 없어. 그냥 쉽게 좀 갑시다. 우리가 용돈 좀 챙겨줄게. 김이사. 받아요. 내 돈은 괜찮아. 에? 야, 만 원 더 줘. 그렇죠. 진짜 왜 이러세요? 아, 괜찮아. 아, 왜 나라에서 국민들 보따리까지 간섭하고 난리여? 그 우겨서라도 갖고 갔어야 하는 것인지. 응? 소지품 놓으시고요. 저 손님? 손님? 모자는 벗으셔야 됩니다. 왜 머리카락 사이다 막 카드라도 숨겼을까 봐 그래요? 그런 분이 자주 있습니다. 원래? 어? 선글라스. 헤이 미스터. Take off your sunglasses, please. Take off your sunglasses, please. 아, 이거, 이거요? 저 한국분이시고. 네. 예, 팔 좀 벌려주세요. 여전히? 네? 회할 건디? 아,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시간 없습니다. 빨리 팔 벌려주세요. 아우! 아, 됐어요. 내려요. 아우. 아, 아무도 버스 타고 가야겠구먼. 뭐야? 당신 머리에 뭐 있지, 이거? 아, 저, 걔는 어릴 때 호박 깨져서요. 머리에 쇠 박았지라. 삐. 이제 걸렸네. 아, 봐봐요. 머리 내려봐요. 내려봐요. 뭐야? 봤어? 봤냐고요? 나가요. 자, 보이지는 것도. 이것도 민감이네. 시계. 팔 올려주세요. 안녕하시겠습니까? 우리 맥주 두 개만 주셔. 병맥주로다가. 아, 죄송합니다. 저희 기내에서는 캔맥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저 우들은 병맥주밖에 안 마시는데요. 아, 있는 거 처먹어 이 새끼들아. 나와서 타박이냐? 다 팔렸는 같다. 아이씨. 예, 어머니. 아, 저 그러면요. 캔맥주하고 치킨하고 드시오. 양념 반, 프라이드 반. 응. 반 마시겠습니다. 아, 치킨은 없습니다, 손님. 저 여기 자들 것까지 얼마디야? 아, 어머님 내시고요. 기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료는 무료입니다. 공짜요? 아이고, 요건 보세요. 어머, 어머님! 어, 이러시면 안 돼요! 아, 좀 놔주세요! 어, 손님! 아따, 여기요, 아가씨. 네, 손님. 아, 나 아까부터 얘기가 뭉쳐서 그랬는데. 저 마사지 한 명만 불러주죠. 아, 이제 죄송한데 기내에 마사지 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, 손님. 아, 없어요? 아, 그러면 이대로 가라고요. 뭉쳤는데 이만큼. 엄마 참으셔봐, 음사를. 아, 다 겁나게 피곤해 보네. 간 때문인가? 저 아가씨. 예, 손님. 아니, 착지하려면 아직 멀었는가. 아이고, 옷 좀 싸게 생겼는데. 아니, 지금 화장실은 저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럼 진작에 말해주셔야지. 아, 자, 무엇을 또 혼자 만드십니까, 형님? 비타민이요? 응? 이거 수면제. 내가 좀 예민하지 않니? 그 일본 도착하면 나 좀 깨우다오. 예니. 아, 속이 좀 미적지근한디. 저 화장실 좀 갔다 했었겠는디? 손님 여러분, 이 비행기는 약 10분 후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아따, 약발 예술이구만.
쪽에 다시 보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전화 공기와 마모나 끌타고 있을 것이며 우선에서 준비를 해주세요. 여보, 너 장난치는 거야? 여보, 이런 기발한 것을 몰랐을 것이요. 아따 죽여버리구만. 역시 술은 헤어리지가 최고야. 내 손을 팍 떨어지고 치는 거야? 여보!